자, 이렇게 찌개가 끓기 시작하죠. 안녕하세요. 호주알비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꽁치 통조림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통조림을 넣어주고요. 이때 국물도 다 아낌없이 넣어줍니다. 준비한 양파도 한개 정도 넣어주시고요. 정말 이 요리는 너무 간단해서 그냥 먹고 싶을 때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죠. 자, 그 다음에 빠지지 않을 김치. 김치는 한두 공기 정도 분량이면 됩니다. 김치도 약간 이렇게 국물이 있어야 됩니다. 이 외에 특별한 국물은 더안쓸 거예요, 오늘은. 그 다음 할비의 특제 소스 2스푼, 티스푼으로 2개입니다. 그 다음에 물엿 큰 2스푼 정도. 자, 이게 답니다. 자, 이러고 끓여줄 거예요. 우선 강한 불에서 좀 끓여주시고, 그 다음에 중불에서 끓여주시면 되는데, 강한 불 사용할 때에는 찌개가 끓을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중불로 낮춰서 중불에서 한 30분 정도 푹 끓여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찌개가 끓기 시작하죠. 끓기 시작하면 생강을 한 티스푼 정도 간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맛술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십니다.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불을 약하게 중약불로 줄이셔갖고 끓이시면 국물이 좀 줄면서 아주 맛있게 완성될 겁니다. 네, 아주 찌개가 잘 됐어요. 물도 적당히 줄어들었고요. 자,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? 여기에다가 기호에 따라서 감자 같은 거를 이렇게 익혀서 같이 첨가해서 드셔도 아주 좋아요. 자, 위에다 파도 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. 저는 생파를 좋아해서. 저는 오늘 맛있는 꽁치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습니다. 항상 구독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요즘 정말 힘이 많이 솟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, 제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와,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생파를 마지막에 살짝 올려놓으면 그 찌개의 열기에 의해서 오버쿠킹 안 되고 약간 그 파의 식감이 느껴져서 좋아요.